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쇼호스트 신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은입니다. 아, 지금들 아, 다 네. 점심 드시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산책?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아, 날씨가 네. 약간 네. 오늘은 좀 따뜻해요. 아, 맞아요. 내일부터 네. 엄청 추워진다는데. 아, 사실은 밥 먹고 나면 저는요, 약간 부딪기잖아요. 이렇게 아, 맞아요.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맞아요, 맞아요. 막 뭔가 움직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서 우리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 꼭 점심시간 1시간 고 좀 쪼개가지고 산책을 좀 하시잖아요. 맞아요. 막 많이 네. 걷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 정말 운동을 하기에는 내가 시간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할애해야 되고 뭔가 네. 진짜 돈적인 것도 그쵸? 투자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는 많이 안 돼. 하실 때는 걷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걷고 좀 많이 얘기하고 그쵸?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걸을 때 네. 그냥 걷는 거 아. 걷는 거 편하게 걷는 거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자세도 제일 중요할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자세가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체형 교정 관련된 네. 그 검색어만 해도 굉장히 쭈루룩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검색해봤는데 네. 제가 예전에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허리, 척추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제가 되게 잘 알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걷기만 잘 돼도 그 척추만 바로 잡혀도요. 네. 진짜 허리 고생하는 거 이제는 좀 쩔쳐버리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린 이 상품이 여러분들의 그 척추 체형 교정 네. 이런 것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꼭 좀 방송 한 시간 동안 자세히 함께 좀 해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원체 신발들도 기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그 기능성이 정말 얼마만큼 똑똑히 해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또 신고 있잖아요. 그쵸. 신고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네.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능과 또 이제 걸었을 때 그 편리성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위에 부분에 있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신고 있어요. 또 신고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 신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신고 싶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기능화가 최근에 네. 막 그게 된게 절대 아니고요. 저 중학생 때부터 네. 아 중학생이 뭐야 초등학생인가? 그때 저희 집에 이미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는 사실 어리니까 네. 그런 거에 그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볼 때는 네. 그냥 일반 운동화 같잖아요. 그렇죠. 옆에 보이세요? 보면, 어머, 뭐가 없어. 아니 무슨 운동화가 뒷굽이 어디 갔지? 뒷굽이 어디 갔지? 진짜 이거 이게 만들다 만든다 사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느낌 듭니다. 근데 네. 정말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100% 기능화로 딱 나온 운동화인데 그 아마 아까 성원 씨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 뒤에 굽 없이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가끔 그런 거 신어봤어요. 네. 그 얘기 나왔는데. 정말로 네. 요즘에는 그 뭐 에어로빅 하신 분도 많고 헬스클럽에서 뭐 진짜 그 있잖아요 뭐 막 뭐 재즈댄스도 배우고 스피닝도 하시고 네. 운동 정말 많이 하시면 많으세요. 네. 4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주부님들 그다음에 뭐 약간 우리 엄마 나이 때 한 60, 70대 맞아요. 되신 분들도 네. 엄청 열심히 하시면 많은데 또 요새 또 운동 붐, 막 몸짱 이런 것 때문에 당연하죠. 굉장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운동에서가 그냥 끝이 아니라 내 몸의 라인과 그다음에 그냥 운동했을 때 사실 근육이 안 생긴다면 이거 진짜 허탕 아닐까요? 제가 그러고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네. 저는요 헬스장을 되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근육이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사실 네.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더 집중적으로 안 한다. 그런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걷는 건 물론 네. 항상 우리 걸어 다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걷는 와중에도 내 요런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네. 그렇죠? 대퇴 근육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네. 이런 거 이 신발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그 근육 발달에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왜 근육이 안 생기지? 오죽하면 운동했을 때 이제 선배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제 종아리 보던 야 너 운동 안에 맞아 이럴 정도로 아, 진짜? 너무 물살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저도 지금도 사실 헬스를 5년 이상 꾸준히 하고 PT 걸 하다 보니까 네네. 근육 라인이 생기는 게 왜